네, 안녕하세요. 김용대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전신 살빼기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닌 네 가지 동작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력에 맞게끔. 항상 운동 전에는 본 운동 들어가시기 전에 사이클이나 러닝 10분 정도 항상 하시고 전신 스트레치 다 하시고 운동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동작은 여성분들한테 좋은 동작이고요. 엉덩이 처진 엉덩이 측면에 있는 살들 빼시는데 좋은 동작으로 백 크로스 원 스텝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걸음을 한 걸음 오른쪽으로 마시고 왼발을 크로스 뒤로 빼주시면서 왼손을 바닥을 짚어주십니다. 그 다음 반대쪽으로 원스텝 가시고 백크로스 뻗어주시고 발을 손을 다 짚어주시고 자 여기서 하나 둘 홀짝 뛰시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에잇 여덟 아홉 열 횟수에는 상관없이 1분 정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 동작은 이제 하체 살을 뺐으면 하체 근육을 붙이는 동작으로 가장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런지라는 동작이고요. 자, 앞뒤 간격은 어깨 넓이 두 배로 발을 뻗어주세요. 어깨 넓이 두 배로. 자, 왼쪽 무릎이랑 몸이랑 일직선으로 해서 수직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려오셨을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많이 실리시게 되시면 당연히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가겠죠. 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때 올라오실 때 뒷다리를 펴주시면서 엉덩이 힙을 조여주시면 엉덩이 힙이 특징되는데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은 좌우로 15개씩 또는 1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상체 근력 운동과 복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웨이 푸시업 동작 배워보셨죠? 그 동작에서 복부 운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웨이브 푸시업. 맞죠? 자, 이 동작에서 정면으로 복부를 수축시키면서 킥. 마찬가지. 1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구리 살 빼는데 효과적인 동작이고요. 헬스장 가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하실 바에는 지금 이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발은 어깨 넓이 가지고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간격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발끝은 당겨주십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끝을 그냥 내려주시는 게 좀 더 편하시고요. 나는 복부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느끼고 싶다. 발끝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허리를 둥글게 하시고 긴장하신 상태에서 옆으로 트위스트 어깨 너무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발끝 당기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게 쉽다고 하시면 살짝 뒤로 내려가신 상태에서 트위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항상 해보시면서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시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